행성 다문화 방송국 개국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버 크리에이터 임원들이 준비한 공연을 먼저 감상하시겠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임원 김이슬외 3명,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춤을 준비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회식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성 다문화 방송국 개국 진행을 맡은 우쿠자노바 디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다문화 방송국 행성 다모여 TV 개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회선언 국민일회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혜경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다모여 TV 유튜브 공식 채널 개설과 함께 오늘 다문화 방송국 개국을 조촐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 남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저희 다문화 방송국 개국을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우리 횡성군 부군수님 유명환 부군수님 그리고 횡성군 의회 권순근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센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오시려고 하셨는데 환자분 진료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하 전달 말씀해 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두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애정과 관심으로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개국식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온라인 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센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례 없는 사업 환경 속에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심각 수준에서 공공시설이 모두 휴관 조치가 되었을 때도 오히려 돌봄 공백이 더 커졌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그 초등 긴급 돌봄을 종일 진행했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비대면 방식과 함께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소규모 또 중규모 단위로 지금 현재 센터에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여러 사업들 중에 올해 신규 외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저희 유튜버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9월부터 교육을 진행을 했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다문화 방송국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의 시대에 온라인 소통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 꼭 맞는 도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두려운 마음과 그리고 다문화 방송국 개국과 관련해서 주변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장신상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 빨리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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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함께해 주신 교육복지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계 박은정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해주신 권순근 의장님 유명한 부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남혜경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부군수님의 다문화 방송국 개국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제 막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횡성 다모여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국까지 오기까지 했던 우리 남혜경 센터장님인가요? 센터장님하고 또 관계자분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이렇게 바쁜 우리 군정 의정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귀한 거를 맞으신 우리 권승훈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결국 우리 다모여 TV 개국이 결국 이제 그 개국이 됐습니다. 이 채널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 발짝 더 이렇게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횡성군이 돼야 됩니다. 결국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이민 여성 우리 여성분들 또 우리 행정 군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또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행정군이 지금 현재 그 우리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거리,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뭐 행정 한우, 뭐 토마토라든가 더더욱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우리 다문화 가족분께서 홍보를 해외까지 홍보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행성군이 오게끔 해서 우리 행성군이 또 외국인도 많이 오는 그러한 또 관광지로 이렇게 발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모여 TV의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다모의 TV가 이제 100만 뷰, 아니면 200만 뷰까지 더욱더 해서 우리 횡성군의 또 다른 어떤 홍보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귀국 축하드리고요. 관계자분들 진짜 노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뜻깊은 말씀해 주신 도군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도 나와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 행성을 알리는데 많은 힘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행성군의회 의장님의 다문화 방송국 개국 주가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장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또 나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거. 네, 안녕하세요. 행성군의 의장 권승군입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참 행성 다 모여. 이거 이름은 어느 분이셨어요? 아주 잘 주셨어. 이게 다 모여가 이게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행성 다 모여 TV 개국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유명한 부군수님 또 같이 또 이거 축하를 주러 오셔서 또 이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 그 건강 가정 다문화 지역 센터 남혜경 센터장님. 아, 이것도 같이 관계자 여러분, 참 이런 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런 거 TV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이런 또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이게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이 아주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다문화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도 되지만은 소통의 장이 되면서 또 이런 또 그런 거 유튜브가 되기를 또 비름하지 않습니다. 또 저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많은 홍보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무여 TV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많이 바뀌는데 이게 유튜브 이런 또 문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아주 이것도 잘 발전돼가지고 행성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의 또 홍보하면서 또 그 각 나라에 또 내 또 그 고국에 이런 또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서 행성을 더욱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장님이 저희 행성 다모여 TV 발전을 기원하신 이장님께서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다문화 개국 방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서 저희 다문화 여성들 대표로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축하드립니다라는 댓글이 많지만 그 중에도 다모여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진 행성이라는 댓글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댓글이 많은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튜버 양성교육과정 참여자 사업 참여 소감이 있겠습니다. 윤민정 참여자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윤민정입니다. 유튜브 양성교육 3개월 동안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횡성다모의 TV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Còn đối với những bạn Việt Nam thì nếu xem được kênh này thì hãy nhớ like và ủng hộ mình nhé. Xin cảm ơn.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항상 노력 많이 하시고 열심히 참여했던 윤민정 참여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아다비 참여자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최아다비입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 일자리 참여하게 돼서 큰 영감이고요. 유튜브 방송 일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특히 유튜버라는 알게 돼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성 다 모여 TV 화이팅! 랜선에서도 화이팅! 네, 소스나이버보는 어크니자 등하이니나 행성 만법과 유튜브 행성 다 모여 TV 유튜브 쩌쩌쩌쩌좀 세용을 평자 만법어는 어크니 어권짠 감사합니다. 네, 최아다비 참여자님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신 모습을 많이 보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이슬 참여자님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김이슬입니다. 유튜브 대해서 나의 인생을 새로운 도전을 해보니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리고 행성 국민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왁방 칼리무탄 이 like ang aming channel at i click ang bell below. 아, mabuhay Pilipinas, agbyag te Ilocano, bangon Cagayan. Maraming salamat po. 네. 항상 즐거운 모습만 보여줬던 김이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참여자 홍지홍 다오 참여자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홍다오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튜브 교육을 통해서 정말 유익하고 경험은 많이 얻었습니다. 앞에 그 행성의 다양한 소개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언제나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는 제일 어리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어가 서툴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저희 홍디홍다오 참여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 방송 중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댓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로도 댓글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는 여기 보니까 왜 화이팅 준호 엄마 제가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매우 멋집니다라고 박수를 많이 줘주시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참여자 마일린 참여자님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온 마일린입니다. 유튜브 교육을 받는 동안 많은 것들이 배우고 지식을 얻었습니다. 3개월 동안 좋은 직장, 동료들과 행복하게 지냈으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성 다모여 TV, please like and subscribe our channel. Thank you so much and have a good day everyone. God bless us all.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랬는데 근데 이분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도 마일린 자매자
웃음을 볼 때 항상 주변이 막 환해지고 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아름 자매자님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 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만 보다가 직접 유튜브를 찍어봐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핸손 다보여 TV 채널이 핸손 소개하는 대표 유튜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Подписывайтесь на наш канал Хэнсон Табойо и нажимайте на знак нравится.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네, 제일 마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했던 저희 한아름 자매자님의 모습이 그동안 멋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쿠자누와 디나입니다. 저는 유튜브 양성교육 받으면서 난간에 부딪혔을 때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 경험과 많은 지식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성은 한우의 고장이지만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기에 행성을 홍보하면서 널리 알리는 데 노력과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행성 다모의 TV 사랑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Сәлеметсіздерме, біздің бүгін каналымыз ашылу рәсімін өткізіп жатыр. Сіздерден біздің каналымызға жазылуды өтінемін. Жазылып лайк басыңыздар. Сіздерге көп-көп рахмет. Сау болыңыздар. Не, камсамнида. Не. 참여자 모두 참여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성 다모의 TV 시작부터 방송 개국까지 담긴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유튜버 그레이트 양성 과정 그리고 행성군 관광지 행성군 특산물 등 홍보 영상입니다. 저희 생방송이기 때문에 저 화면에 영상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약간의 지연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따 부모님 계속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걸 두 개가 아니라 나도 해보겠다. 나도 이걸 한번 만들어보겠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 좀 키워가면서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오늘은 간단하고 맛있고 감기도 예방되는 캄보디아 음식을 소개합니다. 이제 닭발을 넣어볼까요? 닭발을 물을 좀 낮추란 빼자. 낮추란 빼자. 위에 푸르르 다 아오이 굉장히 괜찮아. 물을 좀 딱 아, 옥수수 목이에요?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건가요? 이건 내가 먹게끔 양념을 다 해드려요. 아, 조선간장에다가 네. 겉절이 김치에다 올려서 그냥 비벼서 먹는 거예요. 양념에서. 아, 그래요? 아, 맛있겠어요. 이렇게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올리고. 네. 오, 빠르세요. 와, 진짜 기술자, 기술자.
먹을거리 엄청 많아서 조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행성에 맛있는 걸 먹듯이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많이 오세요. 행성 다 모여 케이비 이거 이건데 이거 봤는데 구독 좋아요도 해주세요. 구독 아저씨 행성이면 뭐가 생각나요? 행성 도덕이죠. 아 맞아요, 행성 도덕이 있구나. 우리 행성 도덕 여기 가게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덕 좋아하시나요? 네, 도덕 좋아해요. 껍데기 벗겨요. 네. 벗겨가지고 이걸 두들겨요. 네. 뭐 저기 칼, 등이나 이런 걸로 두들겨가지고 요새 좀 마늘 넣어도 되고 이제 냄새 때문에 그런다 향을 원한다는 나 저기 마늘 안 넣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묻혀가지고 숯불에 거먹어도 되고 후라이팬에 거먹어도 돼요. 다양하게 해. 예.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저는요, 전 꼬이 좋아해서 꼬이 해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뭐 물을 팔팔 끓는 물에다 이렇게 누르는데 향이 달라지죠. 네, 향이 안 나고 향이 달라고 하는 진이 없어지는데요. 그건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냉장고 2시간 좀 놔뒀다. 그러면 더 잘 딸려요. 저기 감자 깎는 칼로. 그러면 잘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행성군 문화예술관 거리입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단풍들이 볼 수 있고요. 단풍잎들이 참 예쁘죠. 알록달록 자기의 매력을 뽐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여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러시아어로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카자흐스탄 제거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딱지르라이트 말라츠라는 말은 러시아어로 잘하고 있다, 제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베트남 분들도, 그 다음에 제 의상이 카자흐스탄 의상인데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고도 사실 얼굴에 골리액은 게레멧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카자흐스탄 분 그리고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금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횡성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혜경센터장님의 사업소개 및 사업목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도 덕분에 가을 구경 잘 못했는데 잘 봤습니다. 너무 멋지시네요, 그죠?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일곱 분께 다시 한번 좀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횡성 다모여 TV 채널을 만들기까지 경과를 말씀드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시점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됐던 모든 것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확산이 되고 이미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 변화의 흐름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외부와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네,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의 시대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활용한 소통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 더욱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횡성 다모여 TV 유튜브 채널을 개국하게 되었고 아직은 배우는 단계라 조금은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외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강원랜드 복지재단 지원으로 저희가 횡성군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세상 속으로 유튜빙을 기획을 하였고 그동안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9월부터 세 달 남짓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 나라 일곱 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리포터 및 진행자 교육, 이미지 컨설팅, 그리고 콘텐츠 제작, 영상 제작 관련된 교육 진행과 그리고 기술적 지원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 이곳 디자인 회사 마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국식을 시작으로 이제 행성 다모여 TV는 1,000명 구독자, 10,000명 구독자를 목표로 네,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네. 이제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분들이 태어난 나라 음식과 문화 등도 함께 소개하면서 횡성 다모여 TV는 횡성 군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또 다문화 공감대를 이루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향후에는 다문화 언어를 통한 군정 뉴스 자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크리에이터로서 또 리포터로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그런 일자리로 연계가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새로운 다문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횡성군의 관광, 문화, 다양한 정보를 영상에 담아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알릴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의 나라 말로 번역해서 유튜빙 하면 횡성군의 홍보는 국내를 넘어서 국외까지 전 세계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횡성군의 다양한 다른 채널들과 함께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부근수님 그리고 의회 권순근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주인공 일곱 분 디나 씨, 마일린 씨, 이슬 씨, 홍다오 씨, 그리고 민정 씨, 아름 씨, 채아 다비 씨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이 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저희 센터 사회복지사 응우위엔 TDM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다문화 방송국 행성 다모여 TV 개국에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소개 및 사업 목표 말씀해 주신 저희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채널 구독 방법 설명 영상이 있습니다. 네, 저희 행성 다모의 TV에 들어오셔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방송 중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랑해요 라는 댓글도 나와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진행자분 진행 도질 하시고 너무 예뻐요 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베트남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으로 다문화 방송국 다문화 행성 다모의 TV 개국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부근수님, 의장님, 센터장님, 그리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